반가운 초대장을 받고 도착한 곳. 지금 공연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늦었어요.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에는 문학이나 그림보다 더 빨리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있다고 하죠.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지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음악으로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이 방의 문을 지금 활짝 열어보려 합니다. 청주의 어느 대학가, 젊음의 상징인 이 대학가에 요즘 웅성웅성 소문이 자자한 공간이 있습니다.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푹 놓아버리게 되는 곳.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공연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다른 점이요? 첫 느낌 그대 눈빛에 혼자만의 후회였던가요? 내 맑은 미소로 나를 부르게 봐. 마이크대는 비어있고 악기는 피아노가 전부. 그 어떤 음향 효과 없이 뮤지션의 목소리와 피아노 선율만이 잔잔하게 흐르는 공연인데요. 게다가 뮤지션과 관객과의 거리는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밀착 공연. 아하. 그래서일까요? 파르르 떨리는 뮤지션의 입가마저 느껴지는 거리에 관객들의 집중도는 그야말로 최상.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의 감정이며 섬세한 내면까지 느껴지는 듯합니다. 내가 모르는 낯선이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는 그야말로 날것의 음악을 보여주는 이 무대의 이름은 언플러그드 공연. 조금 투박하더라도 뮤지션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고 서로 더 친밀해지는 것이 이 공연의 의도입니다. 연주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려주는 제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뭔가 음향적인 효과도 없고 그냥 순전히 제 목소리로만 채워야 되는 공연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건 있지만 사실 가장 진솔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로 멀어진 뮤지션과 관객과의 거리를 단번에 좁힌 언플러그드 공연.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뮤지션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무대인데요. 관객들 역시 그동안 쌓여온 문화적 갈증을 해소 중입니다.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고 또 저 역시 공연에 푹 빠지다 보니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성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더라고요. 피아노 선율 오랜만에 들어봐요. 샌디사이저를 많이 이용하니까. 아무래도 대면으로 이렇게 공연을 본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또 이제 언플러그드로 또 진행되다 보니까 더 가까이서 뮤지션이랑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 뮤지션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정말 친구의 집에 놀러 와서 노래를 듣는 느낌이어서 정말 친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버스킹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아쉬웠는데 이 공간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무대가 고팠던 지역 뮤지션들에게 숨쉴 공간이 되어주는 플레이 뮤직 그라운드 룸. 젊은이들의 창작 공간이 될 이곳은 뮤지션들뿐 아니라 여러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힘을 더했는데요. 아니 그 내려오는 이 계단마저도 약간 그 힙한 감성이 좀 묻어나져 있는데 그냥 아무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기 일단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저희가 김영묵 작가님이라고 지역에서 시간 예술가 분이 계신데 저희 공간의 전체적인 감리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본인이 그리신 작품들도 걸어주시고 실제로 이런 스케치들도 함께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 공간에 딱 들어오기 전부터 이 룸이라는 공간을 한번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한번 이렇게 보고 내려올 수 있도록 계단도 이렇게 좀 재밌게 한번 꾸며봤어요. 아 너무 예뻐요. 네. 삐뚤빼뚤 그려진 그림도 여기저기 낙서처럼 쓰인 글귀들도 모두 젊은 예술가들의 감성을 더했다는데요. 벽 하나, 소품 하나, 함께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작업하기 편하면서도 영감을 주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공간의 변신 무한대네요.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좀 움츠려들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뮤지션들도 움츠려들고 지역민들 그리고 이런 관객분들도
뭔가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니까 항상 갈증이 있었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그런 관객들과의 만남이 너무 소중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저희는 뭐 노래를 하고 나서 관객분들이 뭐 박수를 쳐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 팔로우 할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 이렇게 소중한 감정이었나? 이런 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지역 예술가들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설 곳이 점점 없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스스로 방법을 찾은 건데요. 작지만 들어서면 행복한 자신들만의 방이 생긴 겁니다. 네. 이런 방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뮤지션의 작업실은 엄청 예민한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마치 친구 집에 놀러 간 듯 작업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 작업 공간까지 있군요. 같이 하면 더 잘 되잖아요. 네. 특히 직접 음악을 만들어 볼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 벌써.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네, 좋아요. 오성훈 리포터 사실 음악적 감각이 네. 상당하거든요. 노래 음악 작업을 이런 식으로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네. 아 저렇게 이루어지는군요. 자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모습이죠. 이게 바로 음악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트 천재의 탄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그 도움을 받고 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비트를 또 찍어보고 또 음악이라는 걸 좀 만들어봤는데 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 짝짝짝짝 이 비트 찍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오늘 생각보다 리포터님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 저도 왜 이렇게 잘하시지 약간 생각했던 조금만 배우신 거 남아 뭐 훌륭한 비트메이커가 될 수 있죠. 아 정말요. 아 제가 또 뭐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좀 노래도 좀 칭찬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또 노래도 이 공간에서 네. 녹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번에 노래를 녹음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찍은 그 비트에 노래를 얹어봤습니다. 오, 약간 기계음이 좀 섞인 네, 그렇죠. 네. 제가 즉석에서 만든 가사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오, 멋진데요? 어젯밤 먹은 통닭이 계속 생각나 내 머릿속에 닭다리 두 개가 있지 하지만 집에 퍽퍽한 가슴살만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네 시박 해먹어야지 결론이군요 죄송합니다 멋진데요? 결국은 시박이었습니다 저도 미처 몰랐던 저의 재능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뭐 장범 좀 없지 않습니다. 오. 생애 첫 녹음을 마친 가수 오성권. 이곳에선 이것까지 해야 제대로 된 뮤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뮤지션들만 그려드려요. 이야. 뭐 제가 최소한 뭐 한 소절이라도 불러야 되겠네요. 아, 재밌네요. 네, 너무 똑같네요. 네. 아, 코와 눈이. 다른 뮤지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 누가 뭐래도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이 공간은 관객분들뿐만 아니라 뮤지션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좀 계속 음악 활동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션과 관객의 소통 공간이자 저 오성권이 처음 뮤지션이 된 공간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듯한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앵콜 공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뜰 것 같은데. 어우. 계속 쓰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특별할 때. 공감대잖아요. 네. 와. 아 좋아요. 네. 아니 진짜 재능 있으신. 굉장히 만족스러워. 그러니까요. 네. 음악을 좋아하긴 해서. 아니 좋아하시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2절도 기대가 됩니다. 와.